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던 국제선 하늘길이 2년 5개월 만에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와 베트남 달라스로 가는 국제노선이 다시 열리면서 김포, 김해, 제주 등 7개 지방국제공항에 국제선 운항이 전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대구공항이 지방공항 국제선 가운데 처음 베트남 다낭 노선을 재개한 것을 시작으로 6월 김포, 제주, 양양, 7월 무안, 청주공항까지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국제노선 재개를 위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해외공항 대표자들과 국제선 조속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세계노선개발회의에서 주요 외항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중장거리 국제노선 복원과 신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